2021년 1월 10일 예배를 우리 친구들이 잘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벨의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집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지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아이들 아버지의 믿음으로 자라게 부정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아버지 주여 아멘. 아멘. 다음 세대가 아버지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구원자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준영이 오늘 예배 한번 적은 거 얘기해 봅시다. 2021년 1월 10일 예배가 중요하지요? 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가? 중요한가 해보니까 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 자, 그래가지고 오늘 어떤 거 기록됐어요? 살인은 하지 마. 살인, 십계명이죠? 그래, 오늘 가인과 아벨.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예배. 오, 그렇구나. 예배에 이루어지는 일. 어. 올라가는 것. 올라가죠. 뭐가 올라가요? 기도 찬양. 오, 기도 찬양. 오. 헌금도 올라가죠. 예배. 정성도 올라가고. 어. 예배 믿음. 또.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 나왔죠. 누구 아들이에요? 하. 어, 아담과. 하와, 아담.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죠. 그래요? 그 다음?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어, 예물이 중요하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짜 예배자가 되십니다. 아멘. 끝이에요? 돌렸어. 한번 붙이고 보여주세요. 그냥 있으세요. 어휴. 찰칵? 와, 한번 보자. 그림도, 와, 그림도 그렸네. 오늘 반목회에서 이 정답도 여기 있는 거예요. 네.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오늘 설교 듣고 어떤 내용을 기억하나요? 제목,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데, 도둑질을 하지 말라, 살인은 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믿지 말라.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아벨이 양을 제물로 바쳤다. 아벨이 믿음의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짜 예배자가 되십시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어떤 결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오빠 때리지 않고. 어, 오빠를 때렸어요? 예배 잘 드리고 예배자 될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앞으로. 자, 오, 이게 진화가 했어요? 네. 와, 볼까? 자, 오. 똑바로 들어보세요. 와, 그림 예수님, 오, 십자가도 나오고. 와, 잘했어요. 예배에 승리하기로. 아멘. 바이바이. 바이바이.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수고했어.